자, 안녕하십니까. 무자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자, 그럼 명식을 작성해 볼게요. 을축. 을축일주들이 남편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보죠. 왜냐하면 관성인묘로 보기 때문에, 그죠? 을축일주들이 그래서 부부간 해로가 어렵습니다. 여자분들이. 경진, 개강이네. 경진, 개강. 그 다음에 올해 일주 자체가 원래 돛단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엽이잖아요. 그죠? 병자. 이 을목일주들이 병자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잘 풀리면 예체능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직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보통 자시에 불을 켜고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시상상관 자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가 아니면은, 교직 쪽 선생님이 아니면은, 잘못되면은 하류계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뜻이죠. 이 자체가. 그리고 을목에서 병화를 만나는 이 꽃이 이렇게 뭡니까? 햇살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많다. 하다못해 우리가 미인대라든지 이렇게 나가려면은 을목에서는 병화를 만나야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근데 그만 이 사람은 지금 병화에 건이 없네. 그죠? 굉장히 약해져 있네요. 건이 없습니다. 자, 해자축, 진의 원진, 해자축, 자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진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수목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죠? 수목이 굉장히 강하다 해가지고, 원래 용신법을 하면은, 신강인 경우는 식재관을 용신으로 삼잖아요. 그죠? 식재관을 용신으로 삼잖아요. 이건 가장 기초 정석이잖아요. 그죠? 정석인데 1번이 뭐냐면 관이고, 2번이 재, 3번이 식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명식 내에 그 글자가 있는 걸 잡아야 됩니다. 없는 걸 잡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수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고강하다. 그래서 경금을 용신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원래 용신법으로 보면. 응? 그래서 이 책에도 지금 경금을 용신법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관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관이 여기에 지금 건을 두고 떴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연지 같은 경우는 그 무형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약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 관으로, 과연 이게 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는지 아닌가 의문스럽거든요. 물론 얘는 아예, 건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 하면은, 봄입니다. 그죠? 봄이면서 조금 있으면 지금 뭡니까? 입하가 다 돼갑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계절이 추운 계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더워지려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화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화진기로 보면서, 이 자체, 천간으로 보면은, 목화가 지금 또 있습니다. 그죠? 이 목은 지금 건이 세죠? 동방북국인데다가 자기 밑에 또 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가 보면은 냉습합니다. 습합니다. 해자축이고 자진이고 거의 수입니다. 수. 거의 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목화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한테 풀으라 그러면 이걸 경금을 용신으로 잡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화를 용신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화가 된다면은 뭐 당연히 미술부터는 같이 포함이 되는 게 자동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해자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제목이 무자사주로 되어 있는데 일시에 인성이 있으면서 그죠? 식상이 너무 그걸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자식이 없는 팔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자 팔자에서 조우가 안 된 사람도 있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딸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딸만 있는 딸을 갖다가 사주에서는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뭐 화토중탁이라든지 금백수청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 경우는 자식을 낳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화토중탁이 더 자식 낳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금백수청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도 지금 일시 자체 인생이 있으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식상이 너무 그걸 심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수국화의 그 다음에 그죠? 그 기운이 너무 세다. 그래서 무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자식에 대한 관심도도 깊겠습니다만, 요즘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식 몇 명입니까? 이런 문사니까. 자식 몇 명이겠어요, 요즘?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 다섯 명, 여섯 명 낳을 때 같으면은 몇 명이다, 네 명이다, 뭐 이렇게든지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없애버리니까, 이러고, 그죠? 한 명 하면 두 명밖에 있습니까? 많이 나면 세 명이고, 그죠? 다 그러니까, 무의미하죠, 어째 보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당전사원이라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을목에서 병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인기응변도 뛰어나고 상관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그만 지금 건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좀, 병화를 쓰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일단은 이런 사람이 무자 팔자이지만 자식만 낳게 되면 오히려 자식이 자녀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래가지고 자진, 축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저 진토를 갖다 아버지로 보고, 그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머니 승이 너무 많다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어머니 승이 너무 많네. 하나, 둘, 셋, 네 개나 지금 인승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인승 자체가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네, 그죠? 자진합, 회사축합, 이렇게 해가지고, 인승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겠네. 인승이 많다는 것은 어머니가 많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죠? 이거 하나만 보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인성 자체가 이렇게 역마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학파들도 많다 그럽니다. 유학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꼭 우리가 편의를 일지에 깔으면 효신살이라고 그러는데, 정인 자체도 효신살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외롭다. 왜 외롭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람 피우니까 외롭겠지.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극각살에 걸렸네요. 그죠? 해사, 묘미, 인수, 축진이 돼갖고, 그죠? 극각살에 걸렸습니다. 자기 팔다리를 조심해야 되겠지. 자기 본인도, 그죠? 본인도 그럴 수 있고, 자식한테도 잘못하면은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조도 안 돼 있고, 또, 화가 너무 좀 미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진토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머니의 뭡니까? 수의 창고잖아요. 그죠? 수의 창고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이게 지금 축토가 관성의 묘지기 때문에, 그죠? 여자이기 때문에, 그죠? 관성의 묘지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요거는 재성이고, 요건 관성이기 때문에 이걸 명관 감화라 그래가지고 지난시간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명관 감화가 되면 그러니까 재성이 관성을 갖다가 생을 해줌으로 인해서 남편이 발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귀, 그러니까 귀명이다. 남편이 보면 지금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명관 감화는 뭐냐면은 남편이, 그죠?
발달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승이 재승이 힘을 받아 남편이 발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이 자체를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명강 감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진의 기문 원진이냐, 진의 기문 원진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그 우리 기본적으로 원진 기문은 뭐라 했습니까? 좀 엉뚱한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죠? 좋게 얘기하면 뭐라 했습니까? 천재적 아이디어 발상자라고 그랬는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일반 사람과 좀 일탈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얘는 관습 밑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명관 감화로서 굉장히 좀 발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남편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 했습니까? 의처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뭡니까?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그 변태성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근친상간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남편과 인연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 관습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자체는 또 뭐냐면은 자기 본인과 부모 형제하고도 이렇게 그렇게 화합이 잘 되는 그런 팔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원진 기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재승에 이렇게 원진 기문이 있으면은 여자 같으면은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남자도 마찬가지, 아버지하고 별로 꼭 아버지뿐만이 아니라도 동성 자체로 봐도 이렇게 기문이 있으면, 그죠? 부모 형제하고 화합이 안 되는 팔자를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우리가 식감동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의 병화를 만든 염력료 아래 해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찬란한 빛을 받아 빛나는 격이고 똑똑하고 미인이며 표현력이 뛰어나다. 재물을 득한다. 콩쿨대에 우승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근데 너무 화가 강해버린 면 있잖아요, 그죠?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어떤 금기가 마무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그것도 참조를 알아주시면 좋겠죠. 식상이 가고 재승이 또 만약에 없다 이러면 결과물을 갖지 못하는 행복을 늘 베푸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베푸는 걸로, 그죠?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한테 꼭, 그래서 화가 넘치는 사람들이 꼭 시작은 잘하는데 꼭 을목에서 병화뿐만이 아니라도,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겨울철에 을목이 병화를 만나게 되면 그거는 역마승으로 봅니다. 역마승. 그죠? 그 다음에 을목에서 병화나 정화가, 여기 정화가 같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식상과 식신상관 자체가 양 사이도 같이 떠 있으면 있잖아요, 그죠? 머리는 굉장히 영리하죠, 그죠? 그래서 온실 속에 기한꽃을 다 정화로 본다는 말이고, 온실 속에 기한꽃이 또 태양도 있어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이중인격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의 경금을 보니까 잡촉, 백호 창간에 갑작스러운 재앙을 예고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뭐 그 요사수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금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 이럴 때면은 뭐 골통이나 근육통 또는 관절염 두통 이런 거, 그죠? 머리니까 브레인이 을목이거든, 뇌거든, 그죠? 그래서 치매라든지 어떤 기억 상실 이런 거 있죠. 건망증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에서 을목을 만났으니까 요거는 뭐냐, 보금잡초라 그러는데 잡초끼리 얽히고 슬킨 모습이 돼가지고 형제나 동료의 도움이 없다. 도움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을목에서 을목을 만난 사람들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내가 좋은 걸 갖게 된다, 뭐 어떤 한 남자를 두고 싸운다든지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경겁제는 뭐냐면 남편의 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주에서는 또 있잖아요, 비견이 있으니까 남편이 내보다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사실은 그렇죠. 이 사람은 네. 내한테 합하기 전에 얘하고 합한다. 예. 그렇죠. 여기도 또 합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굉장히 바람둥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자기하고 결혼한 남자는 뭡니까? 첫 번째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이혼했다든지, 한번 여자의 어떤 적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하고 인연이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보면 여기도 합도 있고, 여기도 합도 있고, 지하고도 합도 있고, 그죠? 여기도 또 물론 합을 안 했지만 또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도 뭐 있다 하지만은, 앞에서 이미 여자를 거쳐갈 자격도 왔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일단 하여튼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 아니면 이혼해서 왔다든지, 그죠?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둥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을목에서 을목을 만나면 주위에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도움된 사람이 없답니다. 자기 본인도 시기 질투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유척행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인수 효신사를 돼 있네, 그죠? 효신사는 난덕자야 하게 된다. 난덕자야는 뭐고? 애를 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죠? 애를 얻기가, 애를 갖기가 힘들다, 어렵다. 진을 생인이 을목일 되어 진중 을목으로 목욕이다. 다시금 일시가 있으니 그 몸은 다시 매우 고강하도다. 능이 재관을 감당하여 부귀격으로 태어났다. 재관을 감당이 되나? 감당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이걸 가지고 인다신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일간도 그렇게 약하진 않는데, 워낙 인생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지는 재, 천간 경금은 관인이 그 토는 능이 관을 생한다. 술사들은 그 이름을 명관 과마라고 부른다. 남편은 매우 귀하게 되어 등급 있는 귀부인이 되리라. 지는 또 손풍이 되고, 손풍이 뭐냐면 우리가 주역에 팔게 있죠, 그죠? 거기 지난 시간에 나온 그림, 그림 그렸죠? 우리,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 구름도, 여기를 말하는 건 여기 손. 이게 이렇게 되거든, 임묘진, 그죠? 임묘진하고 사. 진사가 같이 들어있다는 손궁에. 식구로 보면 장녀로 봐요, 장녀. 이게 구운도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구운도 공부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장녀를 나타낸다고 나오더라고. 여기는 진이고, 여기는 손이고, 이랬더라고. 진은 장남이고, 여기는 손은 장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바람을 의미를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는 냉으로 냉습이 심하다. 굉장히 축축하잖아, 산소 자체가. 하월이 냉하며 수족이 냉하여 소화불량이 잘 생긴다. 수기가 강하게 되면은 위장이 약하잖아요. 비위가 약하고.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병이 외부로 나오면 팔다리 쑤시고 저리다. 이 사소 아들, 딸 병원은 거듭 수의 죄를 받는다. 약을 써도 써도 효력이 없고 기도를 해도 영임이 없더라. 자손을 더 가기 어려워 마침내 대가 끊겼도다. 요즘도 아직까지도 요즘 아무리 뭐 딸이 뭐 다르다 해도 아직도 여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들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렇죠. 그때 의자에 보면 젊은 사람도 뭐 서른. 3인가, 뭐, 혼자 딸을 둘이나는데,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도 아직, 우리 제 나이만 해도, 우리 나이 또래만 되는 사람이 또 그래요. 조금 뭐. 근데 지금 세월에 30대 같으면 뭐, 아무 별. 아, 근데 그 시어머니가 각자 원한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세대의 시어머니가, 그죠? 우리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보다 조금 나이 많겠지 않나 싶은 거. 그리고 아니요, 좀 일찍 하니까. 아, 거의 그럴 수 있겠죠. 예, 있어요.
조금 일찍 결혼하면 벌써 30대 넘죠. 그 정도 돼요. 30, 40. 그렇죠. 그래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저는 별 그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그렇게 못 돼요. 묻고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 아, 아들이 있던 게. 네. 늦게 얻으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낳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